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쾌적산입니다. 쾌적산이요. 예, 쾌적산 어디냐면요. 예, 산성 가는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산성. 예, 쾌적산성. 예, 예, 저는 어디서 서울로 왔느냐면요. 예, 야, 숲속에 야외 음악당 있죠? 예, 거기에서, 예, 오른쪽으로, 예, 좌측으로 가지 않고요. 예,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 데크 시설 계단을 통해서, 예, 올라왔어요. 예, 저 올라오는 길이에요. 어휴, 오네요, 그죠? 예, 올라와서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데크를 통해서. 예, 좀 올라가면요. 예, 사거리가 좀 있어요. 아,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야, 인도 정거리 가는 길이고요. 산성 가는 길이에요. 산성. 예. 이거요. 숲속의 야외 음악당에서, 예,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서 가을까지 아주 향기 향기 맡으면서 꽃과 숲속의 향기죠. 올라가면요 사거리에요. 작은 사거리. 아우, 예, 깨끗하게 시설이 있네요. 화장실 남녀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깨끗하게. 이건 쉼터. 이것은 황토길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아까 산림욕장에서요. 예, 올라오는 길이에요. 이것은 산성 가는 길, 임도섬거리 가는 길, 예, 장동에서 세턴마을 쪽으로 가는 길, 예, 이렇게 해서 사거리에요. 자, 그러면, 예, 여기가 어디쯤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산림욕장의 출발 지점서부터 여기까지 1.6km 예요. 아니, 지 되죠? 정말. 강원에 현위치, 여기가 바로 있는 교육산성 인도선거죠. 가는 길 쭉 가서 있는 길이야. 그래서 왜 산성 가는 길 보세요. 자, 그러면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 예, 자, 쉼터. 예, 예, 여기는 세톤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버스 종점이죠? 예. 버스 종점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예. 산림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산림마을 0.63km. 봉황정 3.6km. 청동 1.6km. 산성 0.7.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인도선거리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는 산성 가는 길. 산성 가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만져봤고요. 선사 다리 밑에. 아니지. 장동에서 장동에서 선성 인도성 거리 선성 올라가는 길이야. 한번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야. 삼성 이 전부다요. 중간중간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 올라가기 좋게요. 되어 있죠?